안녕하세요. 한국문학번역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 나란히 걷는 언어들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행숙입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월담 이야기 넘어라는 주제로 이야기 넘어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로서의 이야기를 상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절, 연결, 변화, 코로나19 시기를 건너면서 자주 떠올리게 된 단어들인데요. 서울국제작가축제 역시 이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그리고 21년에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축제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란히 걷는 언어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도 듣고 또 이야기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시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했듯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좀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혜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김혜순 선생님이 지금 40년 이상 시를 써오시고 계시면서 한 번도 느슨해지지 않고 가장 팽팽하고 최첨단에 있는 어떤 언어들을 통해서 한국 시의 영역을 확장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는 과정에 13권의 시집을 내셨고요. 최근에는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의 시집으로 독자를 가까이 찾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 시하다라는 시론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에 대해서 생각할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많은 문학상을 받았지만 대표적인 문학상으로는 세계적인 문학상이죠. 캐나다에서 하는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 문학상의 수상 시집인 죽음의 자서전은 최동미 선생님이 번역하신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게 너무나 흥분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최동미 선생님은 우리에게는 번역가로 특히 김혜순 선생님의 시를 많이 번역해 주신 그런 번역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직접 시를 쓰시고 창작하시는 작가로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셨고요. DJ 식민지, 하들리워, 아침 뉴스는 흥미롭다 등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먼저 인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가진 두 분이 함께 이 자리에 나란히 앉으셨는데요. 어떠신지 그 소감이란 말을 선생님 싫어하시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세요. 최동미 시인과
저는 함께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정말 수많은 그 여행 수단을 동원해서 돌아다니면서 낭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기쁘고 또 제 스스로 영광이고 기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행숙 시인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사회를 보게 돼서 이 자리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도 김행숙 선생님이 사회를 보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번역원 팀 멤버들한테 감사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동안 제가 번역 노동을 하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친척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한국에서 김혜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하는 게 처음이라 영광이고 마음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항상 선생님 만나면은 수다를 잘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같이 수다 떨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우스갯소리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환상의 복식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학적 복식조이기도 하고 또 개그 복식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시, 최동미 시인의 시작품을 육성으로 듣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혜순 선생님의 시 다섯 편을 낭독 청해서 듣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 쓴 시를 읽고 싶은데 그 최동미 시인의 번역을 기다리다 보면 새로 쓴 시를 못 읽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새 시를 가지고 다른 분이 번역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편 읽고 나머지는 운명처럼 최동미 시인이 번역한 시를 읽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시가 최근에 쓴 시이고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거기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할 때 최동미 시인의 시는 한국인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 시는 조금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짜여진 그 이 뒤에 그 번역이 있기 때문에 다 읽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 아기를 더 이상 낳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 정부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추측 생산 공표했다. 가임 여자들 문제가 제일 크다고 공표되었다. 아빠가 죽고 엄마는 반지꼬리를 들고 퀼트 학원 문을 두드렸다. 등이 굽은 최고령 학생인 엄마를 선배 학생들이 깔봤다. 할머니, 바늘에 실은 꿰 수 있겠어요? 엄마는 만들었다. 상처를 꿰매듯이, 깊은 강 양쪽을 봉합하듯이 내 필통, 내 핸드백, 내 노트북 가방, 내 책 가방, 내 등산 가방, 내 신발 가방, 내 물병 가방, 내 담배 가방. 우수한 학생이 된 엄마가 킬투 선생에게 말했다. 밤이 되면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요. 선생님이 물었다. 어떤 생각인데요? 이 새끼 죽는 생각,
저 새끼 죽는 생각, 나는 방정 맞은 밤이 무서워요. 엄마는 병원에 누워서도 가방을 만들었다. 만들면서 말했다. 욕조에서 서랍에서 자꾸 죽은 사람이 나와. 아빠가? 하니 아니 그런다. 그럼 누가? 물으니 그 사람이 땅속에 있지 않고 여기 왜 있어? 한다. 퀼트가 자꾸만 엄마를 다음 가방으로 다음에 다음 가방으로 데려간다. 두 팔을 안으로 숨긴 가방, 머리마저 집어넣은 가방. 엄마는 꿈속의 인물도 꿈밖의 인물도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똑같이 취급한다. 가위 달라 할 때도 거기 개 좀 줘 한다. 가랑이 빨간 거 한다. 모두 인간 취급한다. 엄마는 시인들보다 말을 잘한다.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다 죽음과 삶 중간에 있는 거라고 한다. 이 세상은 거대한 병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환자라고 한다. 엄마의 매트리스 밑에는 엄마가 놓친 바늘과 실밥이 가득한데 엄마는 자꾸만 바늘을 더 사오라 한다. 급기야 엄마의 바느질은 여기를 꿰매면 저기가 터진다. 그러다 엄마가 가방 속으로 숨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엄마를 여행 가방처럼 취급하는 순간이 온다. 엄마가 떠난 다음 장미꽃 장식 달린 가방들을 열어보니 가방에서 양수 냄새가 난다. 양수 냄새는 유령 냄새와 같다. 나도 엄마처럼 노트북 가방에게 엄마 엄마 부르며 인간 취급해 본다. 엄마는 알았을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 태어난 다음 결국 가방이 된다는 것. 어떤 가방의 우물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가방에 얼굴을 넣고 아아아아 하자 한참 있다가 아아아아 메아리가 돌아왔다. 엄마 집에 가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아직 손잡이를 달지 못한 가방을 뒤집어 보았다. 아기의 신운들이 쌀알처럼 한 땀 한 땀 박혀 있었다. 홍시 한 개를 다 먹고 난 다음 내 허기가 심하져 가르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이의 눈물 한 방울, 입김으로 주저한 숟가락같이 볼록한 얼굴. 나는 그것에 한없이 눈, 코, 입을 그리려 했다. 내가 그 바느질 땀 하나를 고이 안아 눈먼 새처럼 품어 잠잘 때도 쉬지 않고 흥얼거렸더니 몇 달 만에 흐릿한 알 같은 것으로 자라났다. 살아있으면서도 내내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숨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엄마 없는 세상의 수많은 내일, 내일 부활을 기다리는 날씨들 같은. 햇빛 속에 얼굴을 들면 바늘을 든 피투성이 따뜻한 손이 내 얼굴을 더듬었다. 나는 아직 키운 알을 헝겊 속에서 꺼내지 않고 숨겨두고 있다. 아기를 낳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첫 신생아가 될까 봐. 바닥이 바닥이 아니야. 발목에 묶인 은줄이 빛난다. 나는 새장을 입고 태어난 여자. 발이 푹푹 빠지는 트램폴린 밤. 흰 오로라처럼 사라지는 토끼 모양 그림자. 트램폴린 밤 속으로 나는 튀어오른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얼굴과 마주보고 튀어오른다. 우리 엄마를 낳아서 소녀로 기르고 시집 보내고 나를 낳게 하고 이제 할머니를 만들어서 병들어 눕게 한 달빛이 은줄 위에 빛난다. 나와봐, 나와봐. 네 면상을 치고 말 테다. 나는 달을 향해 두 손을 뻗는다.
우리 엄마는 병원에 두고 나는 트램펄린 춤. 엄마는 보러 오지 않고 달을 못 지르는 춤. 내 춤은 추면서 베이는 춤이야. 쿵쿵 큰 소리 나는 춤. 트램펄린 밤, 트램펄린 산, 트램펄린 숲. 폭폭 토끼 그림자 늪 속으로 빠지는 밤. 저들과 싸울 거야. 저들을 뵐 거야. 저 산을 유혹할 거야. 이것 봐. 이것 마셔봐. 한여름의 장마 주스. 더위 끝 태풍 스쿼시. 저 숲에게 권할 거야. 이것 봐. 이것 마셔봐. 숲에 사는 거인을 유혹하기 위한 찬바람 도는 가을비 배합 과즙. 나는 하늘과 땅 사이를 베고 싶다. 엄마가 누운 곳만 빼고 다 베고 싶다. 검은 벨벳 장막처럼 내리는 빗줄기를 베고 싶다. 툭툭 떨어지는 달빛 아래 제란유물 베고 싶다. 왜 엄마를 태어나게 하고 왜 죽게 하는 거야? 매일매일 내 몸을 조여오는 이 세상을 벗지 못하는 나는, 전적으로 바닥에 의지해 사는 나는. 트램폴린, 트램폴린, 그리하여 이 옷은 파멸을 부르는 옷일까? 레이스 커튼이 달린 세장을 입은 새는 도약, 도약. 하지만 내 춤의 안무는 슬픔이 하는 걸까? 불안이 하는 걸까? 아침이 시작되면 거짓말, 도움닫기, 높이뛰기. 저녁이면 시작되는 거짓말, 곤두박질 앞지르기. 두 발에 매달린 은줄이 찰랑거린다.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이라던데, 내 치마처럼 훌러덩 돌기만 한다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온몸을 찌르는 잉크처럼 나를 적시는 달빛, 이 빛을 다 베면 죽음이 멈출까? 새장을 입고 나는 싸운다. 저 숲과, 저 산과, 저 밤과, 저들을 다 베면 우리 엄마가 살까? 이 시는 제 옆에 앉으신 최돈미 시인이 번역한 시고요. 이 시집 날개 환상통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데 다 내년에 내년 5월에 어디죠? 뉴 디렉션즈에서 출간될 예정이에요. 다음 시는 죽음의 자서전에 실려 있고요. 다음부터는 모두 최돈미 시인이 번역한 시들입니다. 아님, 서른여세. 산을 내려온 아님과 함께 산다는 것, 너를 만든 사람과 같이 잔다는 것, 너를 먹여서 키워준답시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벗겨놓은 사람과 한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설거지 않은 엄마의 등짝을 내리치고 엄마의 뇌 지도를 구기며 문 밖에 세상을 비밀로 잠궈놓고 열쇠를 버린 그와 함께 산다는 것, 밥값 하라고 소리치는 아님과 함께 잠든다는 것. 너는 나 혼자 태어났어.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늘 속으로 맺혀보지만 동생은 그 앞에서 밥도 못 먹었어. 토하고 울면서 음악의 물결만 생각했어. 그 물결 자락들로 몸을 감싸고 실어증에 걸려서 꺼이꺼이 고슴도치처럼 침대를 뛰어다녔어. 아님께서 아님을 아니하시고 아님의 아니하고 아니하시니 아님이 아니하온지라. 아님을 아니하고 아니하여 아니하되 아님이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의 아님이요.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니할 아님이요.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님으로 아닐 아님이요. 아님의 아니하고 아님 아니는 아님이 문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닐 아님이요. 아니하게 아니한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니하게 아님을 아니할 아니함이요.
아님이 아니야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니할 아님이요 아니하기 아니하는 아님은 아님이 아니니 아님이 아님의 아님이라 아님을 아니할 아님이요 아님을 아니하여 아님을 아니한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의 아님의 아님이라 아님을 아니하여 아님을 아니하고 아니하니 아님을 아님을 아니하여 아니고 아닌 아님을 아니할 아님에는 아님에게 아님이 아니하나니 아니하고 아니하라 아님에서 아님의 아님이 아님이라 아닌 아님의 아니하던 아님을 아님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님과 함께 산다는 것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법을 만든 그와 함께 산다는 것 악어 같은 눈초리로 오히려 뱀 같은 친구를 조심하라고 딸기를 갈기는 아님과 함께 평생 산다는 것 내게 늘 벗으면 부끄럽지 않니? 하고 묻는 벌거벗은 빛과 함께 산다는 것 양쪽 귀를 접은 페이지 엄마, 이 페이지는 읽지 마. 읽지 말라고 접어놓은 거야. 새들이 뾰족한 부리를 하늘에 받고 눈물을 떨어뜨리네. 새를 불게 하라. 때려서라도 불게 하라. 명령이 타이핑되었다. 그러나 내가 받아 쓴 건 맥박보다 더 빠른 세세세세세세세세였는데 젖은 발가락이 내 얼굴을 더듬고 혀도 입술도 없는 새가 제발 살려주세요. 이 엘리베이터에는 올라가는 버튼이 없고 영안실은 물속에 있습니다만 부엌에서 너를 때렸을 때 새를 때리는 것 같아서 말하는 엄마 다 맞고 나서 너는 방으로 들어가 가만히 날개를 폈지 이거사 이 불쌍한 거사 세상의 모든 신호등이 붉은색을 켜든 고요한 밤 나는 엄마를 따라간다 나는 물속에 깊은 방문을 연다 거기 고요한 곳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일렁이는 곳 남의 머리를 억지로 목에 얹은 것처럼 까닥까닥하는 새야, 작은 새야, 이거사. 이 나라에선 날지 마. 아빠,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를 피해야 한대.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대. 이 나라가 나를 찾아다닌대. 국경이 봉쇄되었다는데 이 나라에서 발을 떼야 한대. 전 국토가 내 발자국을 거부한다는데 내 얼굴을 다 한대. 숨쉬면 죽인대. 울면 안 된대. 아빠, 나는 물속으로 달아나. 눈을 감으면 몸이 떠올라. 전부 물이야. 아빠, 봐. 물속에선 목이 더 말라. 그래서 몸이 떠올라. 이봐. 벽에도 누울 수 있어. 천정을 딛고 걸을 수도 있어. 몸을 둥그렇게 말고 날아. 책장에서 책이 쏟아지고 그릇들이 날아가. 집이 기울어. 수압이 높은 곳에선 시간은 두 발을 끌며 천천히 걷고 침대 밑에선 1,000살짜리 거북이가 나와. 여기선 새가 열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 누가 알아보고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 보는 데서 주책 없이 몸이 떠오를까봐 아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빌딩 아래로 조용히 날아가면 심해에 앉은 선생님이 죽기가 얼마나 힘든데 빛을 향해 올라가 더 올라가 엉덩이를 떠밀어 태양은 노란 수상가옥처럼 수면 위에 앉아있고 외로운 잠수자의 가슴에선 흐느낌이 차올라.
물속에선 신발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야. 휴대폰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야. 여권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야. 나는 지금 공중에서 아파. 죽을 만큼 아파. 죽을 만큼 목이 말라. 눈을 뜨고 싶지만 이 나라가 나에게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전 국토가 내 두 발을 거부한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동미 시인의 작품을 시인의 낭독을 들을 텐데요. 그 김혜순 선생님 마지막 구절, 지금 읽은 거의 마지막 구절, 나는 지금 공중에서 아파, 죽을 만큼 아파, 죽을 만큼 목이 말라. 공중에서 아프다는 얘기하셨는데 아마 하늘 번역이라는 시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문득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Sky Translation. The Waste of a Nati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is approximately 160 miles long and 2.5 miles wide. The DMZ runs across the 38th parallel, a division created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nd of the 35-year-long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U.S. occupied the South and the Soviet Union, the North. The U.S. still occupies South Korea with military installations, bases, and troops. The Korean border is one of the most militarized borders in the world. On February 23, 2018, the day of my poetry reading with Daniel Buzutsky at the Pulitzer Arts Foundation, I walked across Forest Park in St. Louis, Missouri. I was heading toward the St. Louis Art Museum. I heard a kind of muted, distant calling, a polyphony of cries, because I had never heard the flock calls of snow geese before. I was baffled by the flood of sound seemingly from nowhere and everywhere. Instinctively, I turned my head from side to side, then up. My head tilted back, triggered vertigo, a common symptom of Meniere's disease. My ears flapped about dizzily like a sparrow and followed the migrating snow geese above. The geese promptly instructed me a choru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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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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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Then they flew even higher out of my ears' reach. The snow geese must have felt sorry for the homesick sparrow from a faraway place, for they dropped me a little line from the sky. See you at DMZ. Alone again, I could only chew up to myself. Translator for hire. Hire, hire me. Wings of Return. I grew up in South Korea during the US-backed military dictatorship. I was born a year after General Park Chung-hee led a military coup and came into power. My father filmed the day of martial law declaration in front of Seoul City Hall. Back then, he worked as a freelance photojournalist for UPI. The saluting Lieutenant General is one of Park's collaborators. My father is at the bottom left holding his film camera. After the parade, my father was briefly taken into the building where he stood face to face with Park. My father said that he was not afraid. He said he wasn't afraid of Syngman Rhee, the previous dictatorial president, either. He wasn't afraid of anything then, he said.
Instead, he complained to Park about the censorship of the news. That day, his film made it out of Gimpo Airport to Tokyo, and his news footage appeared worldwide. I have no memory of this infamous day, except through my father's memory. Memory's memory, memory's child. My memory lives inside my father's camera, the site where my memory was born, where my retina and my father's overlap. When I was old enough, I always accompanied my mother to the airport to greet my father, who returned home every 3 to 5 months from Vietnam. Overlapping memory always longs for return, the return of memory. 1 starless night, I was stranded. Needless to say, foreigners are often stranded. I decided to translate the stories of 8 girls who survived the Sancheong Hamyang massacre, which took place in Gyeongsangnam-do, a southern province of South Korea in 1951. My decision to translate the girls' stories wasn't entirely mine alone. It can take billions of years for light to reach us through the galaxies, which is to say, history is ever arriving. So it's most likely that the decision, seemingly all mine, was already made years ago by someone else, which is to say, language, that is to say, translation, always arises from collective consciousness. Be factual, you say. As I mentioned, foreigners simply know. I will name the surviving orphans one by one in honor of the nameless children who are still homesick, captive, in detention, in internment, in concentration camps, in seas, in deserts, on Planet Nine and such. And let's not forget the children who are still in school. Orphan 저금점. Orphan 허점달, orphan 김경남, orphan 정정자, orphan 우기묘, orphan 이정선, orphan 김성래. Orphan 정정자. In a dream, I asked my auntie if I could touch the moon. Everyone was wearing pretty blouses and skirts except for me. My mom and sister took off, leaving me behind. It was snowing. I saw a cluster of fleas. They were soldiers. They yelled, "Come out, listen to our speech." I didn't know what speech was. Speech was scary. Commies, bastards, not even human, not better than dogs. The fleas scattered. They began spitting at us. Rat-a-tat-tat, rat-a-tat-tat. Speech was scary. I was the only one wailing in my dream. Then I was hungry. I asked my auntie if I could touch the Milky Way. Orphan 이정선. I had to go to the outhouse while the speech was still loud, but mommy told me to stay put. She dug me a little hole and told me to lie in it. Then boom, I fainted. When I opened my eyes, it was dark inside the hole. I touched armless, legless, headless bodies looking for mommy. My head spun countless times. I saw mommy all in white with her hair down, walking away from our house. I followed her, and the Big Dipper followed me. I even crossed the Milky Way. What I saw was a ghost, so I turned around and walked back. My sister was already home. I wept every day. I couldn't go to school. I couldn't eat. I lived on sesame porridge for a year. Who am I? You are halo. Who am I? You are oblong. Who am I? You are snow. Who am I? You are snow pink.
나는 누구니? 너는 헤일로. 나는 누구니? 너는 오블롱. 나는 누구니? 너는 내리는 눈. 나는 누구니? 너는 핑크 눈. 아, 시 하나를 빼고 싶어요. 이 시는 이 김혜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선생님께서 죽음의 자서전 그 번역 책을 낼 때 제가 2016년 때 트랜슬레이션 레지던시 하러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공주처럼 서머셋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2주 동안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해준 거는 여성의 노래 아니면은 죽음의 노래는 자음 없이 모음만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Sky similes for snow geese. 기억. 아. Return, black-faced spoonbill. Return. 기억. Heard. 아. Return, red-crowned crane. Return. 기억. 예. Return, white-naped crane. Return. Eared. Oh. Sparrow, what took you so long? Meared. Reared. Yaw. During the Korean War, cranes had no place to land. Eared. Eared. E. North, south, north. Peered. Neared. E. Dead, dead, dead. Geared. Ah. Sky, sky, sky.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우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의 타이틀이 나란히 걷는 언어들이었는데요. 낭독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그 말과 말 사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낭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낭독을 함께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생님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들을 건데요. 저는 저 질문은 거의 징검다리, 그냥 선생님들 말하시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툭툭 얘기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잘 질문을 먼저 키워드로 좀 먼저 얘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다. 이거를 미리 이제 그 독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키워드를 좀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제가 공통으로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찾아가시는 정말 다른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신데요. 언어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이건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혜수 선생님께는 제가 키워드로 던지는 다음 키워드는 죽음과 여성이라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최동미 선생님께는 고향과 기억 이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제 키워드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이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시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 두 분
저에게 그 특히 그 선생님은 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도미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최도미 작가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혜순 선생님은 시 쓴다라고 하지 않고 한다라고 말한다. 시하다가 가지는 그 특별한 언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최도미 시인은 번역한다라는 말씀, 번역을 하다, 번역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특별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큰 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조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시적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단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시를 시작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문학을 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국문과에 가면 무조건 문학을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문과에 갔더니 학생에게 문학을 하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문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무색, 무취, 무미의 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명희였거든요. 그래서 명희네 집에 갔는데 그 명희의 언니가 국문과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온갖 세계문학 전집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명희의 언니는 그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제와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것을 차례대로 다 읽었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문학전집을 다 읽고 난 뒤에는 플라톤의 국가론, 디르킹의 자살론 같은 삼성 사상전집을 또 다 읽었어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읽고 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 말이 걔네들한테는 정말 이상한 말들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매일 밤에 불 끄고 자지 뭘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명인의 집에 갈 때마다 저 책이 누구 책일까 생각했어요.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읽었는데 제가 다 읽었으니 저 책은 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문학이라는 것은 책을 읽어야 생성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무엇인가에 그 책의 내용이 꽉 차자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 그 사건이 넘치면 쓰게 되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명인의 책을 통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집을 내면 이 시집은 제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는 제 시집을 안 읽어요. 다만 이런 낭독회 장에서 아주 낯선 그 시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쓰면 그렇게 안 썼을 텐데 하는 보잘것없는 언어들을 읽게 되지요. 그런 것이 제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쓰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이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고 벼려지는 칼처럼 벼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의 언어를 쓰면 쓸수록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더 별인 감각을 나이가 들면 갖게 되는 건 아닐까.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 언어를 쓰게 되는 건 아닐까. 저 노인들이 걸어갈 때 저 노인에게 얼마나 예민한 감각이 숨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중에서 무엇인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치면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경험들 혹은 닥치는 어떤 아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또 그것이 또 흘러나올 때 매번 어떤 놀라운 작품으로 나오는 걸 옆에서 곁에서 좀 본 것 같, 훔쳐본 기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어떤 비밀 하나를 살짝 엿본 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너무 크게 드렸어요.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선생님 아까 언어라는 아주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너무 커다란 화두를 던졌는데요. 조금 줄여서 선생님에게 드린다면 번역과 창작 글쓰기 그 사이에서 선생님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서 김혜선 선생님께서 시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번역하다 그런 번역하다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저는 오랫동안 언어 없이 살았어요. 왜냐면은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죽음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잖아요. 특히 그런 나라에서 저는 언어가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러자 선생님 시를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다시 찾았어요. 그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번역을 하게 되면은 저는 옛날에 그 집 여기서 태어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의 딸은 다른 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쌍둥이 같은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기러기처럼 돌아와 항상 하고 있어요. 거기 돌아가게 되면은 선생님도 벌써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다를 떨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언어를 찾고 제 혀가 떠돌이 혀라는 망명의 혀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저는 뭘 보고 번역을 하고 싶어 해요. 하늘을 봐도 번역을 하고 기러기들이 말하는 것도 번역하고 트라우마 같은 이제 이 DMC 컬러니에서는 한국 역사가 지워진 그런 목소리들을 다시 어떻게 찾고 번역을 하면서 찾았어요. 그런 언어를 구했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그 최도미 시인의 시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번역자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구나. 역사를 번역하려 하고 또 시간을 번역하려 하고 심지어 저의 시를 번역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프랑스의 미셸 쉐르는 천사라고 불렀는데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언어와 언어 사이를 잇는 조사나 관계사 같은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이를
유토피아적인 어떤 열정과 애정으로 그 사이를 채우려고 헤매고 있구나. 그 저한테 저 시집을 보냈는데 제가 학교 가는 지하철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 어떤 장면이 너무 슬퍼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 말씀을 너무나 잘하셔서 이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 우는 사이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김혜순 선생님과 프로스트 겐더 시인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들으면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도미 시인님이 여기 객석에 앉아서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의 어떤 감동이 있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김혜순 선생님이 또 최도미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지하철에서 울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서로를 울리는 정말 멋진 복식조, 눈물의 복식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최돈미 선생님이 아까 그 김혜순 선생님의 죽음의 자서전을 번역하면서 선생님의 문장을 하나 뽑아서 주셨던 문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김혜순 선생님의 시이면서 최도미 선생님이 뽑아낸 픽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의 노래나 죽음의 노래는 자음 없이 모음으로만 노래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노래와 죽음의 노래를 이렇게 같이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도 너무 큰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나름으로 또 각을 만드셔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큰 질문이에요. 제가 그 2002년에 여성의 글을 쓴다는 것은 하는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천착해오는 주제예요. 그것은 아마 연속 강의를 해도 모자랄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확 줄여서 제가 그 죽음의 자서전을 쓰게 된 동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저는 그때 서울예술대학교라는 데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단원고까지는 걸어서 30분 걸려요. 제가 그 학교 앞에는 붉은 벽돌로 나지막히 지은 그 연립주택들이 촘촘히 있어요. 그 연립주택의 그 한 칸 한 칸에 그 학생들이 살고 있었죠. 비슷한 이불을 덮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 한 방향으로 교복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교까지 걸어서 갔다가 돌아왔고 또 그 아이들의 빈방을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전시에 매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로 출근할 때면 안산 가까이 지하철이 도착하면 방송이 나왔어요. 문상을 가기 위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방송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또 나오면 거기 버스가 서 있었어요. 그 버스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친구, 가족, 친지들은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해맑은 사진들이 걸린 분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안내하는 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나날을 1년간 보냈죠. 다시는 시 같은 것은 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늘 읽은 시 중에 두 편은 그때 그 장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은 만큼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저의 죽음만큼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저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의미 없는 것이죠. 그 의미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그 가장 의미 없는 죽음이 시의 팅커벨이에요. 항상 시는 그것과 함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그 거절당한 죽음의 자리를 매번 경험하거든요. 제가 파리 공주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거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시의 리듬이 시작하고 제 죽음의 자서전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서전 이후에 저는 피어라 돼지라는 시집을 썼고 또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다 죽음의 얘기를 쓸 수밖에 없게 된 어떤 큰 사건이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친지의 죽음과 육친의 죽음을 거쳐서 끝없이 그 죽임과 죽음 사건 속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제가 죽음과 여성의 자리에 관심을 끌고 나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질문이라서 짧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큰 질문을 던지면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의 방식으로 질문을 맞춤하게 만드셔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돈미 선생님한테 또 따로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번역하면서 한국어를 미국에서 이제 한국어에 다가가면서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나의 기억의 문제, 내가 그 한국어의 토양에 살았던 그 어떤 고향과 기억의 문제, 그런 것과 좀 다가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고향 그리고 기억, 이 선생님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혹은 관계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노랑진 본동이라는 데서 그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집에서, 기와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집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집이 그 한강대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쓰던 그 목욕탕 약국은 아직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서울에 올 때마다 거기 가서 우리 그 집 그 자국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을 하지만은 이런 이렇게 없어진 그 자국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자국들을 찾아서 번역을 하고 새로 그 기억의 그 언어를 만들고, 그러나 저의 기억은 아버지의 기억이에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그 한국 역사를 많이 보시고 목격하시고 이 여러 나라의 전쟁도 목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기억이 이 모든 세상의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의 기억도 겹쳐 있고, 그래서 같이 그 겹쳐 있는
기억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저항하는 이런 그 폭력적인 그런 그 폭력이 그 어떤 언어에 담아 있는 그런 언어들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 시집에. 여기에 아버지가 그 통신사의 그 사진 기자셨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목격하고 또 한국사의 질곡들을 목격하셔서 그 기록들이 우리나라 여러 곳의 그 기록 보관소에 있어요. 그것을 미리 말하고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앞뒤를 자르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편하신데도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그 세도미 시인을 만났을 때 그 광주에 다녀오셨다고 이 기간에 사실 축제 기간으로 오셨는데 그 기간에 틈을 내셔서 또 광주에 가서 뭔가를 또 자료를 찾고 뭔가 그런 작업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우리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그 코로나를 제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김혜순 선생님 가장 최근 시집이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뭐 거기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또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제목만 들었을 때 지구가 죽으면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시대에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이게 코로나와 함께 지구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왔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어떤 경험을 넘치게 하면 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 아직은 이후라고 말할 수 없죠. 다들 마스크를 끼고 어떤 제한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한 비현실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격리와 단절 그리고 그것이 또 이어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 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감각의 어떤 변화 같은 것 혹은 앞으로 글쓰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공통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얘기를 좀. 저는 올해 3월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알았어요. 제 딸한테서 올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주 큰 그 목선을 타고 파리 공주처럼 황천을 건너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목선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밤에 파도가 너무 거칠고 배 가운데 저는 앉아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환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구멍에서 아이리쉬 피리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꿈 해몽 책을 찾아보니까 죽을 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그 전염병에 감염된 몸은 이 세계와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저는 제 몸은 하나인데 이 세계의 몸들과 전체가 연결된 어떤 몸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의 그 징후가 전 세계의 징후였죠. 그런 그 제 옆에 또 제 앞에 대륙
건너에 같은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 몸은 하나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주체도 타자도 아닌 그냥 아픈 몸이었죠. 제가 앓고 있는데 다 앓고 있었어요. 인류가 이런 것을 목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앓으면서 그리고 이 증상들을 통해서 나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비인칭의 주체라는 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단수가 아니라 단수이기도 하지만 복수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세계라는 몸, 이 몸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병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창안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이 지구 시계가 자정이 가까운데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아주 긴박함을 아프면서 느끼고 또 제 딸에게 이 병을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 경험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 선생님 그 Phantom Pain Wings라고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많이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 선생님 작업실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선생님이 그 방이 세 장 같이 보였어요. 저한테는 창문이 아주 작게 있고 그런데 제가 글 쓰는 방도 굉장히 작아요. 선생님 세 장보다 그 반쪽이에요. 근데 저의 창문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세 장 밖에 있는 새들을 보면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번역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이메일로 보냈고 선생님이 답이 왔고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때 저는 일기를 안 써요. 너무 게을러서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일기를 쓰기로 그때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번역을 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아까 선생님이 그 시 읽을 때 제가 번역한 거 볼 때요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나 아까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책에 나올 겁니다. 사실 이 격리의 시간에 어쩌면 작가들은 글을 많이 썼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많은 작가들이 작품들을 많이 써서 그랬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내쉰 숨을 다른 사람이 그 공기를 또 누군가 마시고 이렇게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떤 멀리 있는 걸 끌어당기는 친밀성이라고 하는 에로틱한 그런 어떤 것으로 상상을 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 사실 국경을 닫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게 하늘이란 게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과 단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경험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 멘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9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토론, 대담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인 김행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